대한민국! 야! 대한민국! 아! 대한민국 화이팅! 야! 그 하니까 그냥 저절로 응원하십니다. 그때 기분이 어때 그냥? 아우 기분이 땡이지. 땡! 근데 그 선수들 있잖아요, 언니. 메달 따느라고 그냥 사령을 다해가지고 메달 딱 따느라고 힘이 다 소진됐어. 이 기력을 보충할 때 먹을 만한 게 뭐 있을까요? 이런 털개 먹어라. 털개 드시라 그래. 털개. 움직여. 움직여, 아유. 움직여. 발이 움직여. 지금 살았어, 지금 이게. 와, 나 털개 조그마한 건 봤는데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봐. 10만 원 가잖아요, 한 마리. 한 마리 네? 10만 원이야? 이거 먹으면 힘이 아니 그럼요. 아주 솟아올라. 솟아올라? 좀 비싼 보양식이에요. 저렇게 큰 털개는 처음 봤어요, 그때. 그러게요. 네. 좀 저렴하면서 기를 보충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? 저기 있잖아, 저기 도치. 싸고 맛있고. 아, 보세요. 엄청 맛있어. 와, 역시 겨울 강원도는 도치죠. 지장 곳곳이 도치 천국입니다. 식당가로 가면 바로 즐길 수가 있어요. 도치가 최고라는데, 기력 보충에. 맞아요? 예, 아주. 이건 최고예요. 최고. 야, 그럼 아버님 드시는 거 도치? 그 생태찌개. 다른 거 드시네요? 아, 도치가 최고라면서 생태찌개 드세요?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려서 안 먹어요. 넘치면 안 되니까요. 수도권에서는 잘 못 먹지만요, 강원도에서는 흔한 영양식으로 도치를 즐겨 드신대요. 도치사는 물론 도치알과 내장까지 듬뿍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알이 톡톡! 도치찌개가 완성됩니다. 아, 찜통에 푹 쪄낸 도치찜과 직접 담근 김치로 볶아낸 도치김치 볶음까지. 아우, 자글자글 끓게 끓으니까 그냥 기분이 아주 그냥. 드시고 싶으세요? 근데 표정이 정말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. 그러니까 드셔놓고 뭘 또 입맛 따셔요. 진짜 맛있겠죠? 도치 땅에서는 뭘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애를 먼저 드셔요. 애? 네. 홍어에 먹으면 환상인데 이것도 애가 네. 애를 먹어야 돼요? 네. 먹을 줄 아시는 분은 도치탕에서 애부터 먼저. 아, 애를 먹어요? 이게 입에서 녹을 거예요. 오, 사장님의 추천으로 도치의 애를 먹어봤는데요. 아, 뜨거운. 세상에나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 가까이 돌아다녔어요. 그런데 맛이 쭉 내려가. 쫙딱 내려가. 애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자요. 아니 왜요? 아래. 사장님 답변은요, 남자한테 너무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. 이번엔 도치찜인데요, 쫄깃쫄깃한 식감이 아 도치가 입에서 통통 튀어나 있는데 매콤하고 깔끔한 도치 김치 볶음도요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 원 없이 드셨네요. 제대로 먹으면 얼마만큼 힘이 보충될까요? 힘이. 많이 보충되죠. 얼마만큼? 얼마만큼?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? 기력 회복, 피부 유형에 좋다는 도치 강원도.